이렇게 사용되어질 이 동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할 때 사용되어질 때 그때는 이 단어가 이제 축복하다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쓰일 때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축복하다 하면은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낮은 존재가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송축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송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다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근데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무릎 꿇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무릎 꿇음은 완전한 부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제 왕 앞에 누가 이제 무릎을 꿇는다 하면 완전한 부복,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섬김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머리가 이제 아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경배의 아주 최고의 경지가 바로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내 몸도 주님께 드리고 내 생각도 주님께 드린다는 뜻에. 그러니까 경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깊이 경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땅에다 탁 대면서 이러고. 근데 어떨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막 이게 몸이 이게 막 가눌 수가 없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무릎 꿇고 싶다. 무릎 꿇어야 내가 좀 편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무거운 임재를 여러분들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무거운. 자,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최고의 경지는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카보드. 이게 C자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무거운 느낌이에요. 점점 이제 하나님의 경배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가벼운 느낌에서 무거운 느낌. 자, 그 초신자들은 가벼운 은혜를 많이 사모합니다. 가벼운 은혜를. 근데 이제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기반으로 은혜가 주어지지, 하나님이 은혜를 왜 베푸세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오래 참으시냐? 그분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참으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이면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는데, 초신자들은 요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은혜 안에 막 뛰놀자, 뭐 은혜 안에서 염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면에 이것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인 것이라. 이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딱 이제 무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환경적인 어떤 사건이, 죄악된 사건이 딱 벌어질 때 딱 파악하는 것입니다. 야, 저거 망하겠다. 저거 하나님의 심판이 샥 저기 쌓여 있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저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신자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볼 때, 아, 참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참 그 두렵다. 이렇게.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쌓아놓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쌓아놓으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스토어업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쌓아놓으세요. 진노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착
쌓아놓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때를 주세요? 기회를 잠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죄 짓자마자 곧바로 임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성품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노하기를 그 이제 시편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어로 보니까 코가 길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돼 있어요. 코가 길다 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예요? 코. 그래서 코가 이게 만화로도 이렇게 표현할 때 화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코가 길게 표현이 되는데 그 숨이란 단어가 화란 단어로도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근데 이게 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디하신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코가 길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 화가 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길게 참으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길게. 그리고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 코가. 그러니까 왜 코가 그 하나여야 되는데 왜 두 쌍수로 되어 있냐. 히브리어는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를 내시는데 분노를 내시는 가운데 길게 그걸 끄시는 거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근데 이제 경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경배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자,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를 보면은 하나님 그 아 참 불쌍하다 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를 딱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진짜 그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불쌍하다 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고자 하시는지까지 그 하나님의 분노까지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자임을 물론 이제 그 안에 은혜도 있죠. 은혜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성숙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거룩하다 전능하시니요 하면서 이제 수랍천사들이 막 찬양하는데 이사야가 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는데 입술에다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숯불을 확 실제인지 영적인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숯불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막 뭐 지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만큼 대가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탄함.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이사야의 사명은 성취 못할 사명. 이사야 6장의 사명.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너 진짜 내가 보낼까?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함.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근데 거듭난 자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나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말을 안 들어도 지금 고난받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사야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열방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 대부분 심판이에요. 대부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도 있는데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로 이사야서를 많은 분들이 푸실 때 이사야서 40장부터 푸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설교 리스트 이사야서 설교 리스트를 한국교회 설교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대부분 이사야서의 40장 이후부터 많이 있다. 그런 것이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너를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심판 꿈은 다 빼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경배 가운데 나아갈 때는 점점 은혜에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넘어가게 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무릎 꿇게 되는 자 근데 이것이 진짜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 무릎 꿇는 게 큰 여러분들 자아가 깨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완전히 박살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 그 아까도 이동욱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여기 서울대학교 음악과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옛날에 피아노 교수님도 계셨어요. 교수님도 나보다 훨씬 피아노 잘 치시고 그리고 저보다 노래 훨씬 잘하세요. 근데 왜 저를 세우시나?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 제가 만약에 세워졌다면 저한테 배워야 될 건 뭐냐? 저한테 배워야 될 나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동욱 사님이 내가 부교육자 삼아달라 그랬는데 이제 부교육자 하지 말고 개척하라고 그랬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근데 개척하러 가니까 처음엔 좀 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것이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웃으십니다. 재밌어 하시고 남이 이제 피를 흘리는 얘기를 들으시면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런 배척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아, 나는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 거절감. 그리고 제가 그래도 큰 교회에서 직분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저 결혼식 때도 사람 많이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개척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아, 공사하는데 뭐 좀 도와달라고 천장 이게 막 붙여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와 온다 그래놓고 안 와. 온다 그래놓고 전화도 안 받아. 예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혼자서 찬양을 마음껏 두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아내랑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 이게 찬양하다가 제가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 대부분 다 어떤 찬양들이냐 개척교회 또 혼자서 막 찬양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런 찬양들을 딱 부르면 와 눈물이 막 또 이게 막 그 한 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곡만 나오면 평생 울 것 같습니다. 평생 그 곡만 나오면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오늘도 그런 곡을 넣었는데 내가 울는지 안 울는지 나 모르겠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내가 이 찬양 부르는데 그리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더 원합니다 하는데 더 하는데 막 으아 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더 원합니다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둘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예배 전에는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만 드리면 살 것 같더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개척을 했는데 평생에 아무도 안 올 수 있다 이 상태면 평생에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은 나는 평생에 중보기도 하리라 예배하면서 그렇게 딱 이제 결정하고 했는데 그럴 쯤에 이제 이동사님이 잘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전에는 이제 저랑 되게 많이 친하게 안 지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거기 가서 불렀는데 거기 가서 찬양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찬양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막 홀로 찬양했던 그런 찬양들을 막 풀어내면서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정교회 그때 아내가 막 키보드 치면 아내도 막 날라다니더라고. 아내도 막 좀 왜 그러지? 막 그러면서 그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내가 날라다니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배울 건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뭐 여기 뭐 앞에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요. 그 저는 그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찬양인도예요. 그리고 제가 찬양인도를 하면은
왠지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다른 사람이 하면은 막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기름 부심이 철철 넘쳐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막 갖고, 하, 나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데, 나를 안 시켜주더라고. 기타로도 준비 다 되고 막 했는데, 나를 안 시켜주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찬양 인도를 딱 하게 됐는데, 이게 실제랑 다른 것이야. 실제랑 내 생각이랑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누가 이제 빵꾸 났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저보고 이제 인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완전히 개판이 난 거지, 완전. 완전히 개판이 난. 그런 개판도 그 없어요. 신학교에서. 예, 그렇게 완전 개판을 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절망이 되더라고. 아, 그리고 또 2부 철야 예배 때, 제가 철야 예배를 항상 드렸는데, 2부 철야 예배 때 인도자 분들을 좀 세워줄, 거긴 이제 또 헌신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2부 철야 예배 때 좀 인도자로 좀 서보겠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신학교 형님이 리더하고 계셨는데, 저보고 딱 보더니, 야, 너 인도하러 들어왔지? 나보고 딱 들어가는, 뜨끔했는데, 아니요, 난 뭐든지 시켜도 다 합니다. 아니야, 너 인도하러 들어온 거야. 근데 뜨끔한. 근데 내가 인도하러 들어왔거든. 인도하러 들어왔거든. 근데, 딱 이제 지적하고 막 했는데, 그래, 내가 너 시켜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고.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절망이 계속 이제 되는데, 제가 큰 교회에선 그래서 인도를 안 못했어요. 인도를 못해서 거기서도 이제 안 세워주고 해가지고 내가 거의 1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냥 계속 드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섬기기만 하고 드럼 저 드럼 큰 교회에서는 드럼을 이제 여기저기로 옮길 때 섬김이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느 장소 어느 장소 이렇게 딴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만 계속해서 그런 것만 섬기는 것만 계속하고 하다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근데 거기 갔을 때는 이제 아주 이제 원 없이 해본 거죠. 원 없이. 거기는 이제 개척교회고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하는데 하루에 또 네 번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24시간 예배드리고 하는데 내가 이제 기타 치니까 기타 막 치면서 인도하고 하는데 진짜 이제 여기 왼손 여기 그 손가락 여기가 이제 아니 굳은 살이 항상 베기는 식으로 그리고 진짜 인도하다가 막 피가 나는 식, 피가 막 이게 굳어, 피가 이제 나가지고 피가 굳어져요. 그거를 이제 몇 번씩 계속 하면은 무감각해져요. 막 인도를 하는데 막 점점 뜨거워지는데 내 왼손은 아파가는데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라. 근데 뜨거워지는 게 좋긴 좋지만 또 싫은 것이라. 뜨거워지는 게 막 좋긴 좋은데 싫은 것이라. 막 근데 막 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에라 모르겠다 몇 번씩 막 결정하고 했는데도 안 끝나요. 근데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무아지경에 막 이제 막 찬양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안 아픈 것이라 왼손가락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네 번씩 기타 치면서 막 이제 인도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다르게 인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됐다가 이제 거기 지하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게. 그리고 상석을 원하면 하나님 안 쓰세요. 말석을 원해야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 제 주변에 그 제 친구들 신학생들 이제 사역자 하고자 할 때 여러 포지션이 생기면 이렇게 막 경쟁하듯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따내는 식으로 막 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홀로 무릎 꿇고 막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가운데 이제 친구들이 저 권사님이 불쌍하다. 권사님이 이제 망했다.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무릎 꿇고 막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이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저는 이게 정말 평생의 제 유산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막 혼자 있을 때 아내랑 같이 막 이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아내 없을 때도 혼자 강대상에서 막 5시간씩 막 기도하고 무릎 딱 꿇고 5시간 딱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예. 강대상에서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 그 끝장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룹 딱 끌고 막 5시간 6시간 막 계속 기도하고 뒤에 교인 오나 보고 없으면 계속 기도하고 오나 보면 계속 기도 예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가정 가운데서라든지 친척들이 막 이제 뭐라 그러더라도 이제는 웃음기가 생긴 것이야.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는 하, 내가 왜 여기서 있지? 나는 고깃집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가운데 막 있었는데 근데 막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는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셔도 저희는 섬겨드리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게 된 건데 자 그리고 또 말석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 태도 저한테는 뭐 요런 부분들을 잘 배워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찢어진 마음들이 그 있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커가면 커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상한 심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게 사람이 사실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배척을 많이 당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딱딱한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요게 빠개져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빠개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이제 빠개시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상처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예수전도단 DTS에서는 상처를 받으면은 그게 이제 잘못된 인간이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게 딱딱해지면 상처를 주시는 환경을 만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깊이 막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진짜 큰 능력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상한심 엄마한테 좀 뭐 맞고 아빠한테 맞고 요 정도가 아니고 세상 살다 보면은 그 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 한번 따라보세요.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그 어느 때는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내랑 있었나 예배 드리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통곡밖에 안 나와요. 막 하면서 통곡밖에 안 나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지하교회에 지금 뭐 딴 분이 이렇게 운영하시고 뭐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지하교회 저 자리는 내가 저렇게 울었던 자리 이 자리는 이렇게 울었던 자리 막 이렇게 추억이 서려 있었던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찬양이 안 나오고 막 통곡이 나오고 보컬 훈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른 어떤 전문가들한테 다 배우시고 그 저한테는 이런 어떤 걸 부분들을 좀 다 얻어가시고 가시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더라도 무릎 꿇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굴복할 수 있으면 귀한 복을 바라크 한번 따는 바라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바라크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카보드 영광이 임한다. 카보드 무겁게 영광이 임한다 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